아까 그 직원 왜 그런 거죠? 올해 우리 신입사원이에요. 어디 가려던 중이었겠죠. 나하고 은 팀장님이 같이 나가니까 쫓아나온 거 아닌가요? 할 말 있었나? 이따 물어보면 돼요. 혹시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은 팀장님은 강제로 맞서 보게 됐고. 그렇게 보였어요? 제가 촉이 좀 좋아요. 나는 부모님 강요로 맞선 보는 거 아니에요.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맞선을 통해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죠. 결혼만큼은 내가 원하는 상대하고 하고 싶어요. 내가 좋은 사람 같아요? 잘 모르겠어요. 한번 만나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은 팀장님이 날 거절하는 게 낫겠죠? 맞선이 싫으면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지 그러셨어요? 은하경 씨나 나나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? 내가 별론가 보죠? 의미 없는 얘기 그만두죠. 은하경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. 저 사귀는 여자 있어요. 우리 회사 디자이너인데 당연히 부모님 기대는 안 차는 조건이고요. 맞선 몇 번 보고 부모님 기운 좀 빠지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요. 좋아요. 그렇다면 내가 거절해드리죠. 은 팀장님도요. 부모님 기운 좀 빠지시면 아까 그 친구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리세요. 충공 고맙지만 정 실장님 촉이 빗나갔네요. 아까 그 사람 우리 엄마가 사위 삼고 싶어 하실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.